김흥영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사명이 나를 살립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시골이 나가서 땅이나 사서 그냥 농사나 짓고 그냥 살까? 이러면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난 아직 할 일이 많어. 난 아직도 복음 전해야 돼. 한 90살까지는 내가 살아야 돼. 뭐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무슨 병에 걸려도 다 나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다 풀려요. 그래서 사명이 나를 살린다. 그건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인생을 이제 간증처럼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사명이란 말은 영어로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데 미션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선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곧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영혼을 지옥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게 바로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들 이태원에도 이번에 많이 압사돼서 많이 죽었잖아요. 이태원에서. 근데 제가 5학년 때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운동장에서 조회를 마치고 애들이 그 도남국민학교 얼마나 더 애들이 많았는지 한 반에 100명이었어. 100명 한 반에 60명 들어가야 될 때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100명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그냥 조회가 끝나자마자 막 들어가는데 앞에 어떤 애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그 위로 첩첩이 쌓이는데 안 가려고 해도 안 갈 수가 없어. 뒤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위에 올라갔다가 처음에는 맨 위다 그랬는데 어느새 밑으로 내려가 있네. 아유 근데 위에서 그냥 막 계속 짓누르는데 밑에는 콘크리트 바닥이고 죽을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아 그런데 거기 어떤 주번이지 주번. 주번 아이 하나가 오더니 그냥 막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아이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 애가 나를 붙잡고서 손을 잡아 빼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네. 그때 많이 죽었어요.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걔가 그 많은 애들 가운데 내 손을 붙잡고 끌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선교예요. 죽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손을 붙잡고 빨리 끌어줘야 돼. 아무리 가서 인격적 모독을 당했더라도 계속 찾아가야 돼. 계속 전도해야 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 돈 좀 써가면서라도 막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노인네들은 한 다섯 번만 밥 사주면 다 교회 끌려 나와. 그 밥 사주기가 싫어서들 안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노인네들한테 그냥 아유 오늘 내가 밥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냥 추어탕 사드리고 한 번은 삼계탕 사드리고 한 다섯 번만 해봐요. 그래봐야 얼마나 들갔어. 근데 아까워서 안 하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냥 준수했어요. 상당히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인데 감사한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삼양동에서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심심해서 이제 밖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걷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중학교 때 동창을 만났어요. 이 녀석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고3 때인데 흥령이 아니냐? 너 광원이 아니야? 그래서 계속 얘기하다가 뭐라고 그랬느냐? 야, 마침 잘 만났다. 너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교회?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따라서 교회를 간 게
어느새 목사가 된 거야, 내가. 지금은 이 친구가 이렇게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어제 그저께 만나서 같이 저기 여기 갈비탕 사 먹었는데 그때 찍은 거예요. 그저께. 내가 이 친구한테 네가 날 전도해서 내가 목사가 됐다. 그래서 네가 항상 너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 아, 자기는 천국 갈 것 같아. 분명히. 김 목사를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으로라도 구원을 해주실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교회 나간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몇 달 안 됐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교회 문 밖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어린이들 마침 어린이 예배가 있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친구 만나려고 왔다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 집 감리교는 권사님이 있어요. 남자가 부장 권사님이 나오더니 청년 여기 교회 나와? 그러니까 예예 그랬더니 아유 잘 됐네. 오늘 애들 좀 가르쳐줘. 도와줘요. 왜냐하면 교사 선생이 하나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애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날 들어와서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아우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공과책에 다 있다고. 그래서 공과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날이 부활절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목이 도마가 본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읽고 가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그때부터 내가 붙잡혔어요. 예수님한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어린이들의 영혼을 많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은 물론 뭐 시화에는 안 그렇겠지만은 조금 좀 이제 좀 못 사는 동네 가면은요 외롭고 집에 가봐야 엄마 아빠도 없고 참 그 외로운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은요 교회에서 컵라면 잔뜩 갖다 놓고 언제든지 와서 먹어라 그러면은요 애들이 다 교회로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20년 전에 어린이 50명을 전도했어요. 우리 집에는 컵라면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오기만 하면 컵라면 끓여서 물 해주고 걔네들 집에 가야 엄마 아빠도 없어요. 왜? 다 일하러 가가지고 요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지만 요새는 컵라면 가지고는 안 되고 엄마가 또 그런 거 알았다 큰일 나요. 엄마가 그냥 왜 우리 애를 그렇게 컵라면 먹이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요새 큰일 나요. 네. 어쨌든 제가 이 주일학교 교사가 된 다음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왜? 애들 가르치려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성경 읽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밤마다 교회 가서 한 시간 동안을 혼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애들 가르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은사를 발견했어요. 교회를 안 다닐 때는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도 내가 몰랐어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다가 내가 깜짝 놀란 게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첫 번째가 목소리가 좋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난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다들 목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처음으로 어린이 설교를 처음으로 했어요. 날도록 갑자기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또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걱정 말라 그러면서 어린이 설교집 하나를 주는 거야 또.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요거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거 가지고 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 많은 애들이 꼼짝도 안 하고 나만 쳐다보는 거야.
그렇게 떠들던 애들이. 그리고 근데 사실은 내가 다리가 후두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내가 떨었는지 다리가 막 떨리는데도 내가 하는 말을 애들이 다 듣고 있는데 얼마나 애들이 조용히 말씀을 잘 들었는지 나도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부장집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오더니 김선생 설교 언제 그렇게 많이 해봤느냐고.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해?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야, 이 다음에 어린이 부흥 강사 되겠다고. 진짜 어린이 부흥 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그 어린이들에게 말씀 잘 전하는 은사를 저한테 주셨어. 그리고 원종배라는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얘 목소리가 나하고 똑같았대 그때. 원종배 아나운서 목소리하고 나하고 똑같았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원종배 아나운서 목소리 닮았어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그림을 제가 잘 그렸어요. 만화를 너무 잘 그렸는데 설교할 때마다 만화를 그려가지고 제가 그걸 보여주면서 설교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제가 교사 세미나 강사가 돼가지고 책을 한 60-70권을 썼어요. 맨날 그림 설교지. 뭐 우리 남경숙 전도사님도 그때 내 책 많이 읽었을 거야 아마. 우리 옛날에 50대 60대 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은 내 책을 안 읽고 주일학교를 가르친 분이 없어요. 그만큼 책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연극을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인연극을 하게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글쓰기를 제가 또 잘했어요. 글쓰기. 글을 참 잘 썼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쓰게 됐죠. 이 모든 것들이 어린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큰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저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저분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은 월요일 날 밤에 시작하면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났어. 사람들도 그렇게 할 일이 많지가 않았나 봐, 집에서. 저도 그때 뭐 특별히 직업이 없었으니까 아 여기라도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계속 참석하면서 일주일을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예, 끈질겨야 은혜 받고.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시는 분들은 저녁마다 한 시간씩만 작정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계속 그때는 저녁마다 혼자서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순식간에 이 많은 내용의 말씀이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일평생 해야 할 사명이다. 죽는 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쫙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놀랬죠. 놀랬어요.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목숨 걸고 주일학교 일을 했습니다. 아주 뭐 주보도요 내가 다 만화 그려가지고 그냥 그림 만화 주보를 만들어서 주일날마다 나눠줬는데 그게 나중에 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 제가 들어가서 그 꽃동산 주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보셨죠? 그게 제가 다 기획하고 다 시작했던 그 주보예요. 만화 주보. 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저에게 또 고난과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 잘 믿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만 믿다 보니까 그냥 맨날 교회 가서 철야하고 그냥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날마다 교회만 가서 철야하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폐가 나빠져서 제가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약을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이제 위장이 망가졌는지 뭘 먹어도 다 설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가 거의 8개월 정도 계속되니까 뭐
견딜 수가 없잖아요. 뭐 약을 먹어도 다 그냥 똥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다 죽을 것 같아. 응? 게다가 돈은 다 떨어졌지. 돈 나올 균형도 없지. 아 하나님 나 이제 이래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북한산에 올라가서 성북구를 바라다 보면서 지금은 노원구도 있고 뭐 강북구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성북구밖에 없었어요. 예, 그때 그 성북구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100만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100만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가져도 좀 큰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됐다고 아유 이제 집에서 쉬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할머니들은요 60이 넘었는데도요 무슨 뭐 찬양 율동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요 맨날 찬양 율동만 하더니 아주 뭐 10명씩 때려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율동하면서들 전도하는 할머니들도 있더라고.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외국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한밤중에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일 수 있는 것은 저렇게 한국 무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모이겠구나 하는 그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아니면 인형극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린이들은 이걸 좋아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픈 사람 있으면 다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저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읽어요. 안 읽을 사람 가지고 가지 마시고. 자, 그래가지고 제가 24살 때 시골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때 나오던 어린이들인데 시골 교회에 근데 그러다가 아, 내 마음속에 난 100만 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맨날 그 몇십 명 놓고 내가 이럴 수는 없지. 하느님 내 100만 명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세요. 응?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젊은 나이에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를 40일 동안을 또 했어요. 그 추운데 겨울에 강대상에서 40일을 밤을 새면서 하나님 나한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40일이 딱 끝나니까 또 하나님이 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셔요. 막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땅값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건 잘 안 들어주셔요. 근데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건 잘 들어주셔. 정말로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신문을. 40일 철야 기도하고 신문을 보는데 기독교 신문을 딱 보는데 거기에 광고가 하나가 딱 나와 있어요. 그 광고를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또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주일학교 교사들을 가르칠 강사를 모집한다는 거야.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 그래가지고 찾아갔죠. 내가 강사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한번 와서 그럼 강의해보래.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목요일 날마다 모여서 강의하는데 그 강습을 받는데 거기 내가 가서 한 시간 딱 강의를 했어요. 응? 그 제목이 만화 설교법이다. 만화 설교법을 내 어떻게 만화를 쉽게 쉽게 그리는지를 강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지금은 꽃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김종준 전도사가 아유 앞으로 같이 일하자고 나한테 우리 선교회 사무총장을 해달래. 하는 일은 없어. 그냥 명예직이야. 그렇지만 그 사무총장을 내가 맡아가지고 7년 동안을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책도 쓰고.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되니까
항상 내 앞에는 500명, 1000명 되는 교사들이 몰려 있는 거야. 거기서 마음껏 강의하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이면은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강의를, 어린이 전도 집회를 인도하게 된 것이죠. 아, 그래서 만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오늘은 2부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웬 청년이 이렇게 생긴 인형 무대를 하나 가지고 오더니 딱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야, 이런 게 또 있었구나. 이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근데 그때부터 내가 인형극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형극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43년 동안을 인형극만 계속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애들이 또 그냥 인형극을 보고 막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을 또 쓰게 되고, 그리고 교육역 성교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는 막 청소년 연합 캠프를 인도하면은요, 여름이면은 한 2,000명씩, 겨울에는 한 1,500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껏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명 전도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5,000명 전도하겠다고 그랬으면 아마 그렇게 안 해주실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요. 이게 어린이들이 아주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른들 가운데 이 중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옛날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리고 제가 1988년도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70번을 외국을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교사들을 가르치고 인형극을 가르치는 일을, 필리핀, 대만, 일본, 홍콩, 미얀마, 미얀마, 중국, 이렇게 캄보디아 다니면서 엄청, 캄보디아 선교, 말레이시아, 러시아까지 하여튼 전 세계를 주로 들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또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어린이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2000년도부터 한 24년 전부터 천국은 마치 이 노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한 150곡을 제가 썼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음악은 못해요. 가사만 쓰는 거야. 그럼 작곡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우리 아들을 작곡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작곡을 못했으면 이것도 나오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내가 가사만 딱 써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렇게 해주면은요, 그냥 또 작곡을 그렇게 잘해, 이 녀석은 또. 그래가지고 이런 노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제가 마지막 사명이 이제 어린이 전도자를 많이 양성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인형극 세미나 해봐야 많이 모여야 5명이야. 그것도 평균 연령이 60대야. 아, 젊은이들이 오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 찾지 말고 외국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네팔, 베트남 이런 데를 갔더니요, 거기는 그냥 청년들이 그냥 우글우글우글 몰려들고, 작년 11월에는 네팔 두 번째 갔는데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왜? 인형 만드는 재료가 한정이 돼 있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그렇게들 청년들이 주일학교에 관심도 많고 주일학교를 하고 싶어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 어딜 가서 인형극을 해도 항상 50명에서 100명 되는 어린이들이 즉석으로 몰려와, 즉석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지금 계속 세미나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제가 베트남을 또 시작했는데 베트남도 잘 돼요.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전도하는 거는 걸려. 하지만 내가 훈련시킨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제가 제자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네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동네마다 고목나무가 있어요. 이 고목나무한테 절을 하는 거야. 복 달라고. 이게 나무가 엄청 커요. 이게 한 나무에게, 한 나무. 근데 여기다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촛불 켜놓고 빌고 복 달라고 그래요. 저게 네팔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 괴물이죠. 마귀를 하느님이라고 이게 섬겨.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지네들이 섬기는 신이 되는 거야. 아니 신도 좀 이쁘게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흉악하게 만들어 놓고 섬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무서워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 응? 너무 착하게 생겼으면 힘이 없다고 믿나 봐.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인형극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작년에 네팔 가서 이제 선교한 것들. 애들이 저건 이제 해발 3,000m 되는 산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는 해발 3,000m 꼭대기면은 애들이 아무도 없을 줄 알지. 더 많아, 더 많아. 애들이 더 많아요, 거기는. 응? 진짜 신기해요. 응? 거의 한 200여 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와서 인형극을 해달라는데 내가 시간이 없는 거야.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새벽에 와달래, 새벽에. 아니, 새벽에 애들이 모이느냐, 그러니까 모인다는 거야. 가봤더니 진짜로 새벽에 갔는데도요, 애들이 모여있는 거야. 얘네들이야, 새벽에 갔는데.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얘네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어? 어이, 정말 대단해. 너희들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 있어? 얘네들 다 새벽에 나온 애들이야. 감사하죠? 어?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인형 만들기도 하고, 또 인형 재료, 인형 무대 하나를 다 줘버려요, 그냥. 인형 재료 뭐 다 줘. 인형이 뭐고. 스피커까지 그냥 다 줘버려요. 아주 핸드폰 하나, 중고지만 하나 다 줘요. 이걸로 잘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고. 그리고 매월 100달러씩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올해 4월에는 베트남에 가서 한 거예요, 베트남. 베트남은요, 소수민족이 53개예요. 우리는 한민족이죠. 하나밖에 없죠, 민족이. 걔네들은 소수민족이 53개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전도를 잘해, 소수민족이. 그런 애들을 끌어다가 신학생을 만들어가지고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자, 요거 한 번만 좀 클릭해 주세요. 이번 4월에 한 거. 전날에는 인형 머리 만들기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손재주들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듯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엔 어제 만들던 인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형극 공연 실습을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밥 좀 주세요. 애들아 저거 뭐 듣고 누가? 너의 대줄 밥이 어디 있어? 어디 들어? 빨리 꺼져. 네. 에이. 아! 일어나거라. 네. 밥 받으세요. 너와 함께 지옥에 가자. 여러분들도 전국에 오고 싶어요. 너무 멀리지 않고. 아 그러면 나사로를 나의 집에 보내주세요. 내 사인 나사로 매냐거니. 드디어 그들도 인형극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공간 매기 나거라.
이게 손이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손이 보이면 안 돼요. 셋째 날 강의는 개인별 공연 실습 시간입니다. Người phải tiếp nhận Chúa Giêsu, nhưng ở thế gian này, người đã không tiếp nhận Chúa Giêsu thì làm sao người có quyền được lên thiên đàng? Cùng với ta. Cứu tôi. Không thể chết được. No la. 인형극을 잘 공연한 친구들 세 명에게 상금을 주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에는 요술 풍선으로 복음 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모두들 신기해하며 즐겁게 풍선 만들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미나는 처음이라면서 고마워하는 학생들. 학교에 스피커가 없어 강의 내내 힘들었으므로 근처 전자제품 가게에서 충전 스피커를 사서 학교에 기증하였습니다. 6월에는 3개조로 나누어서 소수민족 전도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인형극과 풍선 전도가 그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실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그동안 지루했죠? 잘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늘의 해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달님도 만드시고 또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예. 그 많은 별들을 그냥 어떻게 다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너무 황량하니까 땅에 식물들을 만들었어요. 식물들. 이게 식물들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와, 식물들에서 꽃봉우리가 딱 생기더니 거기에 꽃들이 막 생겨. 야, 왔다 갔다 하면 이따 풍선 안 준다. 앉아있어. 야, 예쁜 꽃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꽃들만 만드니까는 안 되겠어요. 좀 움직이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도 만들었어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벌레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어떻게 생긴 벌레를 만들었을까? 나비, 벌, 사슴벌레, 장수 하늘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잠자리 같죠? 잠자리. 잠자리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와, 이게 참. 잠자리는, 꼬리가 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잠자리가 날아가다가 나무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눈을 아주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그가 좀 날아다니게 해 주셨어요. 이따 이거 가지고 싶어? 그래.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늘에 막 날아다니는 새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수많은 새들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새들이 그냥 하늘을 막 날아다니느라 까까까까 끼룩끼룩끼룩 하면서 막 새들이 막 날아다니셔. 와. 저기 오리 같죠? 새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 발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도 만들었어요. 동물들이 새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새는 알을 낳는데 이 동물들은 아기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와, 이래가지고 와, 아주 꼬리도 이쁘게 만드시고, 이야, 아주 그냥 이쁜 동물들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뛰어다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우리 모두 예배드리자, 예배 다 예배드리라고 와, 그러는데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동물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을 몰라. 개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걔네들은 하나님을 몰라. 아유, 아무래도 나하고 똑같은 형상,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야.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면 하나님은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네, 하트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이렇게 나무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나무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데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은 죽지 않는데, 아,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뭔 일이 생겼느냐면은 이 에덴 동산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길쭉한 녀석이 하나가 싹 들어왔어요. 이건 바로 뱀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놈이 눈도 못생긴 놈이, 아, 이놈이 마귀가 들어갔나 봐. 이 마귀가 이 뱀의 속에 쏙 들어왔는지 그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야. 거짓말. 에? 그러더니 하와한테 다가와가지고, 하와야, 하와야. 어머, 왜? 왜 이 열매는 안 따먹는 거야? 어머머, 이것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건 먹으면 안 돼. 아니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먹어봐. 정말? 그래, 먹어봐. 그래가지고 어우, 하와가 그만 하나를 따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하와가 또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왜? 이거 누가 따먹었어? 내가 따먹었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데. 안 죽었잖아. 응? 안 죽었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대. 정말? 누가 그래? 아주 길쭉하게 생긴 놈이 그랬어. 뭐? 나도 한번 먹어볼까? 먹어봐. 그래가지고 아담이도 또 하나를 따먹어버렸어. 아,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이 뱀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들락날락. 우리 어린이들도요, 보통 때는 이게 안 들어오는데 꼭 앞에 먹을 것만 있으면 이게 쏙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막 싸우는 거야. 언니하고 오빠하고도 막 싸우고 이게 이제 들락날락하는 거야. 응? 엄마가 오빠한테는 세뱃돈을 5만 원 줬는데 동생한테는 만 원만 줬어. 그럼 그때 이걸 쏙 들어와. 오빠는 왜 5만 원 주고 난 말이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싸움박질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마귀가 들어오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 그 욕심이 또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남이 가진 걸 막 뺐는데 안 주니까 막 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칼로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막 싸우는 거야. 또 칼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 나중에는 또 그냥 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복수할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활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화살도 만들어 가지고요. 와, 맞았다. 이러면서 활도 만들고 나중에 총도 만들었어요. 분하다. 내 총을 만들 거야. 그러더니 총을 만들어 가지고 와. 두두두두두두두 총싸움을 하는 거야. 아유. 나중에는 또 막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막 뚱뚱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김정은이라고. 아유, 맨날 미사일만 만들어서 쏘는 거야 그냥. 아, 북극성 1호 발사 뿅. 아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아, 이거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어떻게든지 나를 믿어서 천국 가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거야. 어? 아까 얘기했죠? 내가 애들 속에 이렇게 막 깔려서 살려줘! 살려줘! 그럴 때 누군가 나를 끌어 당겨줬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야, 그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나? 안 듣지. 그 예수님을요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냥 막 어떤 사람은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웬 여자들 3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몸에 약을 발라드리려고. 어? 그게 다칠 때 바르는 약이 아니고 썩지 않게 하는 약이야. 시체가 썩지 말게 해달라고 약을 발라드리려고 이렇게 왔어.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어?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어? 아무리 무덤 속을 봐도 예수님이 없는 거야. 응? 바로 그때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응?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할렐루야, 박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는 이제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다 천국에 간다. 이걸 가르쳐줘라. 아유, 그걸 가르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어. 뭔데요? 교회를 세우면 돼. 어떻게 세우면 돼요? 이렇게 세우면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그리스에도 세우고 로마에도 세우고 프랑스, 영국에 세우더니 미국에도 세우고 나중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도 교회를 세운 거야. 그러더니 광명시에 세우더니 그냥 또 이시화까지 또 와서 세운 거야. 그래, 이 교회만 다니면은 다 천국에 가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천국 가요? 에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돼. 이 십자가가 나중엔 비행기가 돼,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은 눈을 딱 감고 눈을 딱 떠보면 천국이야. 나도 필리핀 갈 때 보면요, 베트남 갈 때 보면요, 꼭 밤차로 가거든요. 밤비행기로 올라가서 졸리니까 눈을 딱 감아.
그리고 눈을 딱 떠보면 베트남이야. 예.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비행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인용곡을 통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인용곡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말씀을 잘 들으면 이따 이거 나 다 줄 거야. 다 주고 제일 말씀 잘 들은 어린이한테 활과 화살을 주겠어요.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배웠어요. 하지만 한 어린이만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 어린이의 이름은 두통이었어요. 애들이 다 어디 갔어? 아니 애들이 일요일 날만 되면 전부 어딜 가는 거야? 얘들아 어디 가는 거야? 뭐? 교회? 여기?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가서 맨날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앉아있어 그냥. 내가 가만 놔두나 보자. 옳지. 오늘은 좋은 수가 있다. 여기다 구덩이를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해야지. 자, 팍! 팍! 아유, 힘들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으쌰! 으쌰! 으쌰 됐어. 누가 나온다. 이 웬 여자야 여기 숨어있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사. 아!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는 거야. 아이, 너무 좋잖아. 피나잖아. 아프잖아. 짜증나잖아. 너 두통이 아니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 교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면 좋아. 좋긴 뭐가 좋아? 예수님 믿어봐 두통아. 그러면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너도 천국 가. 천국? 천국은 또 뭐야? 너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는 심판을 받아. 너 천국 갈 자신 있어? 몰라.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뭐? 지옥은 또 뭐 하는 거야? 지옥은 뜨거워. 뭐? 뜨거워?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어? 더 뜨거워? 그래! 그러면 사우나탕이야? 아유 더 뜨겁지. 얼만큼 뜨거운데? 잘 봐. 응. 얼마나 뜨거우냐면 응.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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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래? 응? 지옥은 그렇게 뜨겁단 말이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안 가. 어? 너 그리고 너도 교회 나가지 마. 나갈 거야. 나가지 마. 나갈 거야. 에이. 아우. 에이. 예수님 두통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상하다. 몇 달 전만 해도 내가 때리면 막 덤볐는데 이제 안 덤비네. 어떻게 된 거지? 교회 선생님이다. 교회 선생님이. 아니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순이를 때린 거야? 너야? 너야? 누가 우리 순이를 때렸어요?
두통이? 두통이가 어디 있어요? 위에? 없잖아. 어디 있어요? 응? 어디? 없잖아. 응? 아, 여기 머리카락 보인다. 야, 나와봐, 나와봐. 와,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네가 두통이야? 예. 네가 여기다 구덩이 팠지? 아니요. 나 이거 몰라요. 나 안 팠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거 누가 팠어요? 네가 봤잖아. 왜 거짓말이야? 왜 애들을 때려? 애들이 나하고 안 놀잖아요. 그럼 네가 교회 나오면 되지. 나 교회 안 나가요. 왜? 싫어요. 아니, 뭐가 싫어? 예수님이 싫어요. 어? 예수님이 싫어? 예. 하나님도 싫어요. 교회도 싫어요. 다 싫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왜요? 아무래도 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 것 같아. 마귀가. 예? 아,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왜 예수님이 싫고 하나님이 싫고 교회가 싫고 그러냐? 에휴, 마귀가 어딨어요. 아무래도 내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여줘요?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여기 두 손을 모아봐. 이렇게 고개를 숙여. 고개를? 아오! 아저씨, 아저씨. 오 마이 갓. 아저씨. 이쪽으로 하자, 우리 이쪽으로. 자, 두 손 모으고. 예?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이렇게? 응,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선생님 아버지면 나한테 아저씨죠. 아니야. 우리 모두의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야. 알았어요, 형님. 뭐야? 아, 우리 아버지면 형님이죠. 응, 알았어, 알았어. 자, 따라해. 주여. 주여.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야. 따라해. 알았어요.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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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자, 고개 숙여. 자, 이제 너희 마음속을 볼 수가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근데요. 아유, 고개 숙여. 눈 감어. 예, 예.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쟤,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지? 또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야. 뭐? 넌 날마다 친구들을 때려주고 힘없는 애들을 못살게 굴고 엄마 아빠한테도 막 화를 내고 동생을 잡아패고 형한테도 댐비지. 여러분들도 그러죠? 난 이렇게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가.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겠어. 왜? 네가 싸움을 제일 잘하잖아. 이렇게 싸움 잘한 어린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싸움하는 마귀가. 그래서 맨날 화를 내고 친구들을 때려주고 맨날 그러나? 아니야, 이번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이게 뭐야? 또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뭐? 넌 맨날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빵도 훔쳐먹고 과자도 훔쳐먹지. 초콜릿도 훔쳐. 뭐야? 그리고 맨날 친구들 때려주고 돈도 뺐지. 스마트폰도 뺏어. 와! 이렇게 남의 걸 뺏고 훔치고 맨날 욕심 부리는 거 난 아주 좋아해. 여러분들도 맨날 집에서 먹을 거 가지고 동생 오고 싸우죠? 네, 솔직해서 좋긴 하구만. 정직해서. 난 이렇게 싸워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그래도 난 너 싫어. 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건데. 싫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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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가. 아. 야!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왜 저런 욕심 마귀가 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맨날 욕심을 부렸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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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번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이게 뭐지? 또 뭐야? 나는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고집마귀야. 뭐? 불순종의 마귀라고 하지. 뭐?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말씀 안 듣죠? 여러분들도 목욕하자 그러면 안 하죠? 여러분들도 이빨 닦으라 그러면 안 닦죠? 대답은 잘하네 진짜. 이렇게 대답 잘하는 애들은 난 또 처음 봤네. 나를 이렇게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어린이가 좋아. 너도 그러지? 난 너처럼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말 안 듣는 어린이가 아주 좋아. 난 너 싫어. 가. 그래도 난 네가 좋아.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 도대체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괴상한 것들만 잔뜩 들어있는 거야? 아니 좋은 걸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한 번만,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이게 뭐야? 또 뭐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게임마귀야. 뭐? 날마다 넌 게임만 하고 테레비만 보고 스마트폰만 보지. 응. 난 너처럼 날마다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게임하고 맨날 그런 어린이가 좋아. 공부 안 하고. 난 공부하기 싫어. 아유,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여러분들도 맨날 게임하죠? 아,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해. 예, 그래, 그래. 여러분들도 맨날 스마트폰만 보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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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난 그런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들어오지 마. 아니, 도대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거야? 으아! 아,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아, 나는 거짓말하는 마귀야. 뭐? 거짓말? 넌 날마다 엄마 아빠한테도 거짓말하고 또 친구들에게도 거짓말하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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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지. 하하.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죠? 왜 이번엔 대답을 안 해?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죠? 네,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아주 좋아. 넌 너 싫어. 가.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면 안 되거든. 가, 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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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세요. 빨리 빨리 가세요. 아니, 이 녀석이 정말. 야,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말라니까. 살려줘. 살려줘.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가득했어. 어떻게 하면은 나도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은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예? 예수님이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가 있단다. 그럼 마귀들도 다 쫓아버려줘요? 그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를 다 쫓아버리셨어. 예? 성경을 읽어봐, 성경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다 쫓아버리셨어. 정말이에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럼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믿을래요?
잘 생각해서 자 따라서 하자. 우리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이제부터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게 뭐야? 왜 피야? 아저씨 누군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피가 무서워요. 아저씨, 아저씨. 부통아,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예?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난 그것도 몰라고 교회 다니는 애들을 못 살게 그랬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두통아, 예. 이제부터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으냐? 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교회를 잘 다녀야 된다. 예, 나도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닐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교회 잘 다닐 수 있죠? 여러분들도 친구들 많이 전도할 거죠? 나도 이제부터 교회 나갈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로 나갈까요? 어린이 여러분 어떤 교회로 나갈까요? 광은교회요? 그래 그래 광은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도록 해라. 예수님 나도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될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왜? 마귀들이 내 마음속에 많아요. 곧 쫓아버려 주세요. 아니 왜요? 마귀는 네가 쫓을 수가 있어. 예?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어.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권세를 주었단다. 예?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명령하노니. 마귀는. 마귀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마귀들은 다 물러가는 거야. 알았어? 예, 알았어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물러간다고 그랬어. 그래, 싸움하는 마귀 물러가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싸움하는 마귀 나와! 나와! 아, 왜 날 물러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싸움하는 마귀 나가! 안 나가! 와, 세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는 물러가라! 우와, 내가 세네. 어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 욕심마귀도 나와, 나와, 욕심마귀. 아, 왜? 너 욕심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물러가라. 안 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다 같이 박수.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는 마귀 나와. 고집 부리는 마귀 나와. 아우 왜 불러. 이제부터 나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거야. 너 고집 부리는 마귀 나가. 안 나가. 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 안 나가. 나가. 아! 박수. 나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야. 게임 마귀도 쫓아버립시다. 이 게임하는 마귀 나와. 왜? 너 게임하는 마귀 나가. 안 나가. 말해서 좋은 말로 해서 얘네들을 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게임하는 마귀도 내 마음속에서 나가라. 박수.
제일 무서운 게 남았어. 거짓말 마귀. 이게 아주 제일 나쁜 놈이야. 거짓말 마귀 나와! 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 마귀 나가! 박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구나.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피로 마귀를 물리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유, 우리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시니까 우리 두통이가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